만나면 좋은 친구 MBC. 완전히 호텔이에요, 호텔. 아주 메모드한 호텔이야. 방도 수백 개고 말이죠. 아마 수천 명 여기서 아마 숙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여기가 우리 방이에요, 숙소. 이게 이제 4인실인데 이렇게 다. 와, 지금 이거 밤이라 그렇지 여기 야경이. 야. 안녕하세요. 테마기행길 제주봉입니다. 자, 테마기행길 하면서 바다 한가운데 크루즈 선상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죠? 아, 이런 날도 있네요. 어? 자, 배가 커가지고요. 흔들림도 별로 없고, 아, 울렁거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 편하게 아주 잘 자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뒤에가 어느새 울릉도에 도착을 했어요. 자, 신비의 섬, 아름다운 섬 울릉도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번 멋진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레디 고! 와! 이른 아침 드디어 배가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이 아름다운 섬에 제가 직접 와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자, 본격적인 울릉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꼭 들러야 할 곳이 생겼다고 해서 먼저 찾아가 봤습니다. 알찬 울릉도 여행을 위한 모든 정보가 모여 있는 곳. 일종의 관광 안내 센터 역할을 하는 웰컴 하우스. 오, 와. 또 밖에서 볼 때하고도 또 다르네. 실내에 들어오니까 이게 다양하네요. 여길 들리면은 뭐 정보도 주고, 네, 서비스도 받고 할인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왔거든요. 근데 네,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어떠한 곳인지 좀,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거 정말 특별한 곳이고요.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네. 네, 어떤 곳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음흠. 여기가 이제 울릉군청,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이제 저희 민간기업이 함께 이제 공동으로 그 마련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관광 안내센터 하면은, 예, 이제 생각되시는 그런 공간들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기는 그곳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 관광 정보뿐만 아니라 즐길거리라든지 또 놀거리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가지고 가실 기념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 앞에도 보시면 이제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뭐, 예, 배라든지, 그다음에 날씨에 따라 가지고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곳과 못 가는 곳들도 있거든요. 오, 그렇죠. 네, 그런 정보들도 저희가 안내가 되어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즐길거리, 먹거리, 그다음에 볼거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다, 먹다, 놀다라는 세 가지 테마로 이런 식으로 그 큐레이션 카드를 준비해놨습니다. 보다, 먹다, 놀다. 야, 네, 참... 그래서 울릉도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 그런 것들을 골라서 이곳에 담아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여기다 이게 담는이 봉투구나. 네, 맞습니다. 보다 한 놀때 한 번. 네. 요 아이디어가 아주 얼마나, 아이고, 앙증맞아. 네. 울릉도에서 추천하는 여행 정보가 담겨 있는 큐레이션 카드. 그 자체로 기념품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할인 쿠폰도 들어 있으니까 꼭 챙기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울릉도 여행을 즐기는 아주 색다른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릉도 시그널은 이제 울릉도에 오신 많은 분들이 이제 천혜의 이제 자연 경관을 많이 보러 오시긴 하시는데요. 막상 비가 오거나 혹은 이제 뭐 날씨가 굳거나 이랬을 때 또 즐길 거리가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밖에서 좀 즐길 수 있으실 그런 게임들도 좀 준비를 했고요. 네, 그 게임 바로 울릉도 시그널입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네, 체험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방탈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방탈출. 네, 그래서 저희는 섬탈출 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명 섬탈출 게임. 울릉도 최초의 아웃도어 미션 게임이 생겼는데요. 울릉도의 명소에 도착을 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미션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울릉도 관광 명소에 숨은 이야기도 만날 수 있고요. 증강 현실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젊은 층에게 벌써 인기 몰이 중이라고 하네요. 자, 웰컴 하우스에서 울릉도의 정보를 제가 많이 듬뿍 받았으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울릉도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갈 곳은 울릉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울릉읍부터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쪽 레디 고! 울릉도 동쪽 해안을 따라 울릉도만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해안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암 절벽과 천연 동굴, 눈부시게 맑은 바다를 모두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해안 산책로지요. 야, 이 완전히 울릉도 앞바다 바다의 코발트빛 색깔을 보세요. 기암 계속과 둘러싸여 있고, 야. 저는 여러 둘레길 다녀봤지만 이런 울릉도의 둘레길은 처음이에요. 신비하고 아름답고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독특해요, 다른 해안길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를 또 기다리고 계셨구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이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날 잘 선택을 했어요. 아, 예. 지금 그런데, 뭐 오늘 더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이게 산책길이에요, 뭐예요? 예, 이 길은 도동 해안 산책로 길입니다. 예, 예. 이곳은 울릉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 화산 활동의 흔적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야, 야. 지금 뒤로 보이는 네. 이것들은 재태적 세설암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쉽게 말하면은 처음에 화산이 폭발해서 뭉쳐진 돌들이 와. 있었는데 네. 또 다시 또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내려오면서 또 같이 섞여서 이렇게 쌓였다고 해서 재태적 세설암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 그래요? 가면서 우리가 제가 볼 곳이 많이 있겠죠? 예, 지금 가시면서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좀 해주세요. 자, 한번 가시죠. 자, 가시죠. 오케이, 갑시다. 도동항과 저동항을 잇는 2.6km의 구간의 해안 산책로는 그 자체로 지질 박물관이라 할 만큼 다양한 지질학적 특성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오묘한 바닷빛에 넋을 놓고 걷다 보면 또 금세 놀라운 풍경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지금 이 동굴은 자연 동굴입니다. 네. 기존에 있던 이 암석 위로 다른 용암이 이렇게 흘러와서 이런 아치가 만들어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암질과 이 암질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이것은 자가강령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요거는 현무암, 우리가 잘 아는 현무암질이 있는데 네, 현무암. 이게 먼저 흘러내려와서 굳어졌죠. 네. 그러다가 지금 이 돌은 그 뒤에 흘러내린 용암들이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서 네. 자연 동굴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초기 화산 활동의 특징을 간직한 해안 산책로에서는 알면 아는 만큼 더 놀라운 풍경들을 보게 됩니다. 울릉도의 전부 다 절벽에는 이 해식동굴이 만들어지는데 해식동굴. 예, 파도가 쳐서 기존의 암석을 갉아먹어서 만들어지는 굴을 우리가 해식동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해식동굴은 이 암맥이 있는 부분들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양쪽에 기존에 있는 암석보다 이 암맥들이 약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흘러내는 네. 그 듬뿍 패인 곳이 약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밑으로는 해식동굴이 만들어지고 위에는 폭포가 만들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와 신기한 암석 지형이 다른 세계로 연결하는 통로처럼 이어집니다. 변화무쌍한 풍경에 지루할 틈 없이 걸었어요. 이곳이 우리나라 최고의 해안 산책로로 꼽히는 이유를 여러분도 꼭 한번 직접 느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울릉도 하면 가장 먼저 독도가 떠오르기 마련이죠. 독도에는 직접 한번 가보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케이블카 타고서 독도 일출 전망대에 오르는 건데요. 날씨가 좋으면 멀리 독도를 직접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혹여 날씨가 흐리거나 독도를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이곳에 올 이유는 충분합니다. 1997년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영토 박물관 독도 박물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어떤 곳이죠? 네, 여기는 독도 박물관의 제2전시실인데 예. 어떻게 보면 독도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울릉도와 독도가 과거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각종 고지도라든지 예. 고문화, 역사 사료들을 전시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역사 사료들을 보관하는 곳. 네, 그렇습니다. 예. 역사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우리 땅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자료들이 이곳에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볼 것은 지도입니다. 요 앞에 지금 보이시는 해좌전도라는 지도입니다. 조선 시대에 한 19세기 해좌전도. 예, 19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예. 조선 전도 말 그대로 조선 전도입니다. 조선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는 예. 옛날 고지도입니다. 근데 요 해좌전도라는 게 저희 독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해좌전도가 특이한 점이 해좌전도라는 지도는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목판본이에요. 나무판으로 찍어낸 지도인데 저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요 해좌전도는 사람들이 손으로 다 직접 그린 필사본입니다. 필사본? 예,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대가 뭐 정확한 몇 년까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한 대각 추측하기로 한 19세기쯤에 만들어진 거예요. 19세기? 예, 그 아무래도 그때 조선시대네. 그렇죠. 예, 조선시대. 그렇습니다. 요 해좌전도에 뭐 울릉도와 독도가 울릉 그다음에 우산도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때 그 근거로 사용하곤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인데요. 독도가 일본에 편입되었다는 내용의 이 문서는 도리어 그것이 날조임을 보여줍니다. 영토 편입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나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시마네 현이라는 지금도 작은 오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마네 현이라는 곳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개 현이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시마네 현 고시를 통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 그럼 이 사실을 일본 중앙정부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마네 현 고시가 반포되었다는 그 사실이 중앙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마네 현 고시가 반포되고 난 이후에 한동안은 중앙정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정부는. 이 문서에 가만히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회람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예. 빨간색 글씨로. 이게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돌려봤다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회람. 자기들이 만들고 그냥 자기들끼리 돌려본 문서입니다. 네. 중앙정부로 보고가 되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뭐 언론이라든지 뭐 관보에 고시가 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제법적으로는 전혀 효력이 없는 일종의 불법 문서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는 참으로 많지요. 일본 육지측량부에서 1936년에 발행한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 구분선 안에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독도 박물관에서는 우리 영토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 외에도 실제 독도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흔적들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래된 물품들은 누구의 것일까요? 독도에서 생활하며 우리 영토를 지켜온 독도 경비대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독도 경비대들
발전상이군요. 네, 예. 청소도. 예, 1950년대부터 독도 경비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다음에 그 경찰이죠. 경찰 조직인 독도 경비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초소라든지 요 사진으로 보면은 1950년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을 당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독도를 지키는 것은 반만년 우리 역사를 지키는 것 같은 일이라고 하죠. 독도에 대한 한 가지라도 더 알게 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독도를 지키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독도 박물관에 와서 저도 아주 많이 배워갑니다. 독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독도의 영토 주권을 강화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울릉도 독도 해양 연구 기지예요. 와, 울릉도 해양 보호구역 방문자 센터네. 여기 생태관도 있고 해양 생태관.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여기 지금 울릉도 독도 해양 생태관이라고 제가 알고 왔는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여기 이제 그 우리 그 해수부 이제 부설 기관 중에 해양 한국 해양 과학기술원이라고 있어요. 아, 과학기술원. 네, 예. 그 안에 보면 이제 동해나 남해나 극지 연구소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동해 연구소 안에 속해 있는 울릉도 독도 해양 연구 과학기지입니다. 아, 과학기지. 네. 어, 그럼 여기서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울릉도와 독도의 이제 그 해양 생물들의 이제 분포도나 뭐 그런 걸 이제 조사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종이 발견되면 또 보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해양구역 보호를 위한 그런 이제 연구들 하는 기관입니다. 울릉도는 2014년에 동해안 최초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가지고 더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올해 5월 달에 이곳 해양연구기지에 방문객들을 위한 전시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오셔가지고 울릉도 독도의 해양생태를 살펴볼 수가 있지요. 와, 이건 환상적인데? 어? 이건 어른인 나도. 와, 이거 환상이야. 그 재미도 있고. 마치 바닷속에 있는 듯 실감나는 영상관부터 아이들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이 참 많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뭐야, 이거 다 어디 갔어? 뭐야, 이거 어디 갔냐? 이거 어디 갔냐? 타임 오버야. 머리 나쁜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생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 나는 화학 좋아한다니까, 화학. 저는 특히 이 공간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트리가 들어만 하는 울릉도 바다입니다. 어, 이거 뭐야? 이 오징어도 있고, 야. 이거 모두 바닷속 아니야? 어? 아이고, 야, 이건. 여기저기 추진 큰일 나겠다. 야! 야! 어, 움직인다, 야! 움직인다, 움직인다. 아, 저, 저, 저! 야, 야, 야! 야! 아! 아! 아이고, 힘들어. 트리가트 제대로 즐기는 법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아유, 나 안 돼. 아유, 나 무서워. 별건 없고요. 그림의 설정에 맞춰가지고 충실하게 즐기면은 사진도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자, 저는 이곳에서 재밌는 바닷속 추억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와서 한번 즐겨보세요.
바다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울릉도 비경 중에 하나인 삼선암입니다. 바위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삼선암. 바위가 세 개라서 삼선암이라 불리는 모양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을 울릉도의 천혜의 자연 속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와, 가보시. 울릉도 여행의 필수 코스 중에 하나인 관음도입니다. 2012년 다리가 연결되면서 울릉도의 부속 섬 중에서도 유일하게 걸어갈 수 있는 곳이지요. 신비의 섬 울릉도 안에 자리한 또 하나의 미지의 섬으로 자 들어가 보실까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네, 저 때문에 또 시간을 제가 지체했나 모르겠어요. 아유, 아닙니다. 예. 예. 여기는 어떤 곳이죠? 여기는 예. 관음도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네, 관음도. 네, 울릉도 예. 관광 명소 중에 한 곳인데요. 네. 울릉도 부속 도서 중에서는 세 번째로 작은 섬입니다. 아, 이 섬이 네. 관음도가? 네. 네. 첫 번째가 죽도이고요. 예. 두 번째가 독도. 예. 그리고 이 관음도인데요. 한번 이제 섬으로 들어가셔서 탐방하시면서 이야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안내해 주시죠. 네, 자, 들어가시죠. 네. 자, 본격적으로 관음도를 탐방하기 위해 다리를 건넙니다. 다리 자체도 참 아름답지만은 연도교 한가운데 서가지고 자연의 신비인 주상열리를 바라보고 울릉도 바다와 주변 섬들이 빚어내는 장관을 바라보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아름다움이지요. 저 섬은 저게? 예, 죽도입니다. 죽도? 예. 오. 울릉도에서 가장 큰 부속도서 중에 하나예요. 그게 무인도지요? 아니에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럼요. 한 가구가요. 한 가구? 네. 와, 외롭겠네 또. 가족이랑 아이 예. 하나가 예.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자, 그리고 선생님 여기 왼쪽 한번 보시면 삼선암이에요. 아, 삼선암. 네. 예, 보시기에는 하나로 보이지만 사실은 세 개예요. 울릉도 해상 3대 비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 아름답네요. 예, 길 옆으로, 예. 길 옆으로 가보시면 네. 엄청 멋지다는 걸 눈으로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리 하나를 건너 관음도로 들어서면 금세 평탄한 숲길이 펼쳐집니다. 편안하게 트레킹을 즐기기에 그만이지요. 숲길을 따라 관음도를 한 바퀴 둘러볼 예정이고요. 이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관음도가 왜 관음도라고 하는지. 글쎄요, 왜 관음도랄까요? 이게 볼관자에다가 음자는 무슨 음자 쓰나? 소리음자를 씁니다. 아, 소리음자? 예, 불교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섬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사실은 여기 울릉도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이 주변이 이제 울릉도와 관음도 사이가 사람의 목 부분이고요. 예. 이 관음도가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을 섬목이라고 부르거든요. 섬목. 그리고 또 다시 우리가 저 바다에서 이 관음도를 바라보면 이 관음도에 쌍굴, 관음 쌍굴이 두 개 있습니다. 예. 그 굴 안으로 이쪽에 바람이 불면 우리나라 목자가 들어가는 곳에는 물살도 세고 바람도 세잖아요. 그 여기도 바람이 세요. 그래. 그 이곳에 바람이 불면 이 굴 안으로 바람이 들어갔다가 감겨서 나오면서 이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볼관 소리음, 소리를 내는 섬이다 해서 그래서 관음도 이렇게 부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관음도라고 불리는 이유가. 예, 예. 근데 이 울릉도 사람들은 여기를 깍새 섬이라고 불러요. 깍새? 네, 예전에 그 깍새가 많이 살았다고 해서 깍새 섬 이렇게 부르고요. 예. 그 깍새를 지금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깍새가 사람을 많이 무서워해요. 깍새가? 네. 땅을 파서 막 이렇게 땅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사람을 무서워해서 잘 안 나옵니다. 지금은 깍새 대신에 갈매기가 관음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운 좋으면은 갓 부화한 어린 갈매기를 볼 수가 있지요. 섬을 한 바퀴 돌면서 다양한 모습의 울릉도를 만납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멋진 풍경이 펼쳐지니
계절마다 반기는 꽃이 달라지고 계절마다 관음도의 표정도 달라지겠죠. 울릉도와 관음도의 사계절을 모두 만나고 싶어지네요. 아름다운 섬과 숲의 풍경을 실컷 즐겼으니까 이번엔 울릉도 바닷속 구경을 한번 즐겨볼 차례입니다. 천부항에서 100m 앞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중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선 수심 6m의 바닷속 풍경을 훤히 볼 수 있대요. 이 맑은 바닷속 풍경을 안 보고 갈 수 없지요. 와! 야야야. 제가 뭘 보고 이렇게 놀라는지 궁금하시죠? 자, 공개합니다. 와, 여기가 좀 울릉도 바닷속. 그렇죠, 바닷속이죠. 수심이 한 6,000m 되겠네. 그러니까 예, 바닥이 수심 7m입니다. 예. 저희 서 있는데 이쯤 한 6m 정도. 예. 아, 수심 6m. 네. 여기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예. 여기 먹이를 달아놨지만 주변에 있는 이제 고기들이. 여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공법을 시행을 했대요. 네. 보통은 뭐 육지를 옮겨 간다든가 아니면 잠수함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건 우리가 처음. 여기 고기 엄청 큰 것도 있는데요. 어, 큰 것들. 네. 그게 줄돔이에요, 보니까. 줄돔이요? 어, 줄돔. 줄 있는 돔. 예. 야, 저거 뭐 보고도 있고 뭐 다양하네. 어종이 여기가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기 때문에 어종이 또 풍부합니다. 이야, 이거 뭐? 창놈 앞 바닷속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마치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그러고 보니 실제로 바닷속에 들어와 있긴 합니다. 바다 위 전망대는 많지만 바닷속 전망대는 흔치 않은 경험이지요. 울릉도의 깨끗한 바다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울릉도에 가면은 반드시 맛봐야 하는 진미가 있어요. 육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맛, 직접 한번 느껴볼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예. 오, 지금 네. 무슨 작업하고 계세요? 뭐예요? 이거는 따개비고요. 따개비? 예, 이거는 울릉도 뿔소라. 뿔소라? 예. 아, 울릉도 뿔소라? 예, 예. 오. 예, 참소라라고도 하고. 아, 예. 그래요? 예, 예. 야, 울릉도에 저 따개비라는 게 소문 났어요, 저거? 예, 따개비도 소문 나고. 예. 요 자연산 홍합. 이거 자연산 홍합? 예. 요거는 홍삼. 홍삼. 예. 아니, 울릉도에 가서 울릉도의 예. 맛을 제대로 보고 오라고 해서 소개받았는데, 예. 예. 오늘 제가 음식을 좀 먹으러 왔는데 뭘 소개해 주시게 추천 좀 해 주세요. 아, 그러면요. 울릉도 해덮밥도 유명하거든요. 울릉도식 해덮밥. 울릉도 해덮밥. 예, 무례하고. 무례하고. 예, 홍합밥 유명하니까. 홍합밥. 예, 홍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맛보시면 돼요. 아, 좋아요. 예. 울릉도의 명물 오징어를 시작으로 울릉도와 독도 바다에서 직접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들을 차례로 장만합니다. 오징어가 듬뿍 올라간 울릉도식 해덮밥, 독도에서 잡아오는 탱크란 홍합으로 고슬고슬하게 갓 지어낸 홍합밥, 이렇게 신선함이 남다른 울릉도의 맛 한 상이 떡 차려졌습니다. 이거 여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홍합밥이에요. 자연산 홍합밥. 홍합. 예. 아, 홍합을 익혔구나. 예예예. 예, 예. 밥을 예, 압력솥에 밥을 한 거죠. 압력솥에. 예, 예. 압력솥에 밥을 하실 때 홍합을 예. 집어넣고요? 예예예. 예. 그걸 쪄가지고. 그냥 생살로 압력솥에 밥을 해가지고 생홍합으로 밥을 하는 거죠. 아, 생홍합으로 생살로 예, 예, 예. 밥을 완전히 홍합으로 만드셨네. 예. 어, 이건 또 뭐야? 그거는 이제 오징어시 물에 오징어. 아, 물에? 예예. 예. 어, 그 이거는 어떻게? 육수가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물에 육수가 없으니까 요 숟가락으로 많이 비벼보세요. 아, 이거는... 숟가락으로 쑥쑥 비비지 마시고 아,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아. 으깨지도록 비벼보세요. 으깨지도록? 예. 이게 으깨질까 이게? 야채하고 다 으깨지도록. 으깨지도록. 예. 으깨지도록. 예, 무조건 으깨지도록 비비셔야 맛있어요. 아. 이거 색깔이 제대로 돼야죠. 요렇게 드시면 이제 해드밥이고 여기 얼음을 넣어가지고 예. 오징어 물회가 옛날에
배에서 네. 이제 오징어를 잡다가 배가 고프면 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 육수 뭐 새콤달콤하게 들어갔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했는 게 이제 담백하고 맛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지고 이제 비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얼음이 들어가면 아침에 술 해장국으로도 굉장히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 간장 양념 한 술 크게 떠가지고 홍합밥을 슥슥 비벼봅니다. 홍합의 단맛과 감칠맛이 쌀 안에 스며들어가지고 향기와 맛이 아주 일품이에요. 내가 손을 안 대려는데 손을 대야 되겠다. 명인 먹으려니까. 거기에다가 울릉도 명이나물을 곁들이면은 야, 이건 뭐 예술이죠. 야, 이건 또 아주 맛있게 홍합밥. 홍합밥. 육젓을 먹는데 육젓은 이건 먹어봤어요. 근데 맛이 달라. 일단 입에 들어간 식감이 육지는 좀 텁텁한데 아 이건 신선하고 아주 개운해. 시원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홍합밥도 그냥 처음 먹어봐요. 홍합에다 호가 비빔밥만 먹어봤어 내가. 홍합 비빔밥. 홍합 미역국도 먹어봤어.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홍합을 아주 생쌀에 익혀가지고 뱃사람이 배 위에서 쓱쓱 비벼 먹었을 법한 소탈한 모양새의 해돋밥은 이 집만의 매콤 달달한 고추장 양념과 싱싱한 회의 식감으로 보기와는 다른 특별한 맛을 자아냅니다. 홍합밥의 감칠맛은 해돋밥과는 또 다른 매력이네요. 이 한상으로 울릉도와 독도 여행을 다 한 기분이에요, 이거. 드디어 등장합니다. 드디어 세무동장, 독도 세무동장입니다. 독도 선수, 야 사장님이 잡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요리. 응? 패스. 독도 새우 중에서도 세 종류 새우가 있거든요. 요거 닭새우. 요거 닭새우. 네. 아, 네, 닭새우. 닭처럼 생겼구나, 요거 뿌리. 네. 닭. 참새우. 아, 참새우. 네. 참새우. 아, 이 참새우군요. 네. 요 똑같이 생겼지만 요 도화새우. 도화. 도화새우. 네. 도화새우. 네, 요 세 종류의 새우가 독도에서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닭새우, 도화새우, 참새우. 참새우. 네. 예. 수확량이 줄어 더 귀해졌다는 독도 새우. 우리에겐 특별한 상징성도 있는 음식입니다. 독도 새우는 껍질을 벗겨내고 휘로 먹는 게 제 맛이래요. 비린내가 안 난다. 쫄깃쫄깃하고 단맛도 나고. 쫄깃쫄깃. 약간 스윗, 단맛도 약간 나면서 식감이 또 탄력이 있죠. 맞아, 단단해. 좋아. 요거 사람들 좋아하겠는데. 지금 보시는 건 울릉도 송곳봉입니다. 높이가 430m. 수직 암벽의 봉우리가 멀리서 봐도 장관인데요. 이 송곳처럼 뾰족하게 생겼다고 해서 송곳봉 혹은 추산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이런 멋진 풍경 덕에 울릉도 여행객이 끊이질 않는 거겠지요. 네. 자, 여행객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기념품 챙기기인데요. 제가 그 고민을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야, 울릉도는 어디 하나 버릴 데가 없어요. 하나하나가 다 명소고 다 하나하나가 다 소문난 곳이라서. 그러면 저기도 아마 울릉도에서 소문난 곳인 모양이던데 누가 추천을 해줘요. 한번 여기 가보라고. 와, 뭐야, 독도 문방구야. 독도는 우리 땅. 어, 독도. 어, 딱 머리에 떠오르고 인상 깊은데요. 독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독도 문방구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오, 근데 문방구에 와보니까 무슨 공책 같은 거 놓고 뭐 이상한 무슨 이런 뭐 기념품만 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곳은 울릉도와 독도의 이야기를 담은 기념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곳이에요.
94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8년째네. 오래되셨네. 네. 어느 손님 많을 것 같아. 관광객도 많이 오고 소문 많이 났어요. 난 소문 듣고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곳이 있다 그래서 네. 뭐 하는 곳이냐고 지금 서울서 걸어서 오는 길이야. 와보니까 문방구라고 써 있는 문방구는 아니고 어떻게 기념품 파는 데야. 네. 오. 안 그래도 복사하러 오셨다가 예. 문방구라고 써놓고 왜 복사도 안 하고 맞아. 지우개도 안 파냐고 혼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방구라고 타이틀만 보고 왔는데 맞습니다. 그러고는 안 팔고 엉뚱하게 기념편을 팔고 말이야 꼬박여시라 네. 파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이디어가 번뜩 터는데 번뜩해요. 그런데 애들이 놀러 왔을 때 10년 전만 해도 애들이 명이나물 가게, 오징어 가게만 가서 쇼핑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 먹고 가는 거. 네. 그래서 애들이 뭐 저렇게 의미 있는 걸 좀 사가야 되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예. 이왕이면은 예쁘고 실용적인 기념품 속에 울릉도와 독도를 담고 싶어 하나 둘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처음에는 기념품 서너 개만 놓고 작게 시작했던 문방구가 이제는 강치 인형, 독도 배지와 엽서 같은 문구류부터 컵, 양말, 슬리퍼 같은 생활용품까지 그 종류가 점점 다양해졌대요. 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기념품도 많다고 해요. 참 예쁘죠? 예? 예쁘잖아요? 어떤 제품 제일 잘 나가는 거라고? 아 요새 한동안은 뭐 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으셨는데 예. 작년에 패션 자체가 레깅스 패션? 젊은 그렇죠. 분들이 딱 달라붙는 운동복 같은 레깅스. 게 유행하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약간 스포츠 양말을 제가 기획해서 만들게 됐는데 요거를 독도 갈 때 인증샷 찍으려고도 사시고 아니면 평소에도 신으시냐고 많이 사가십니다. 야, 요게 아주 요즘 핫한 제품이군요. 네네. 아, 젊은 사람도 뭐 나이 먹은 사람도 뭐 여기 한번 트레킹 하려면은 두꺼운이 한 마리 필요해요. 저도 이따 한 마리, 이게 얼마예요? 하나에 6,000원입니다. 응? 6,000원입니다. 6,000원? 네. 아, 두 개 5만 원 좀.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두 개, 5,000원, 두 개 10,000원이지 뭐. 네네. 저렴하면서도 예쁘고 실용적인 기념품들. 어떻습니까? 울릉도 여행 기념하고 독도 사랑을 전하는 선물로 딱이잖아요. 고맙습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 독도 문방구. 하하하하. 자, 이 근처에 또 자 울릉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아주 또 희한한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그래요. 난 무슨 아이스크림인지 모르는데 그런 아이스크림을 울릉도에 와서 맛을 안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또 소문 듣고 가는 길이에요. 전 소문 들으면 그 집을 꼭 가줘야지요. 이 집은 모양인데 아니면 멀리 갈 것도 없이 기념품 가게 바로 옆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나 안녕하세요. 네. 커피 향. 반갑습니다. 네. 야 여긴 커피집이에요. 나 누가 여기 가면. 울릉도에서 맛볼 수 있는 무슨 아이스크림 같은 게 있다고 그러는데? 먹물 아이스크림이랑 호박 아이스크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먹물? 네, 오징어 먹물로 만든 먹물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럼 아이스크림이 까맣겠네? 네, 맞습니다. 아이스크림도 까맣고 콩도 까매요. 울릉도의 대표 특산물이 아이스크림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천연 오징어 먹물을 이용한 아이스크림과 달달한 울릉도 호박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우리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훌륭해요. 일단 맛이 무척 궁금합니다. 야, 드디어 통장했습니다. 이게 먹물과 그리고 호박과 반반씩. 네, 맞습니다. 먹은 입술인데요. 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네. 초콜릿 맛도 난다. 네 맞아요. 예민하신 분들은 거기까지도 느껴요. 그죠? 네네네. 먹물에서. 네네네. 그리고 달질 않아. 감사합니다. 요 정도는. 고소하고 맛있는데 일반 먹는 거 아이스크림도 또 다르네요. 근데 아까 보니까 이쪽 아이스크림 종류가 세 개야. 젊은 사람들이 와서 어떤 걸 제일 많이 찾아요? 이렇게 두 개 합친 거 아니면 노란 거 아니면은 먹물.
사실은 취향 차이인데 사실은 반반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반반을 나오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구나. 네네네. 젊은 사람들이 반반을 택할 것 나 같은 생각일 거예요. 사실 사진 찍기도 너무 이쁘니까. 여행 왔으면 사진이죠. 아, 사진 찍기도 이쁘고? 네, 사진 찍기 이쁘게 나오니까. 아, 그래요? 오직 울릉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디저트!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경험해보시면 어떨까요? 예쁘고 맛도 아주 좋아요. 와, 야, 이 폭우가 아주 멋지다. 어? 야, 뭐 공기 맑은 거야, 뭐 울릉도는 다 맑은데 이 동네가 아주 멋스러워요. 이번에는 울릉도 서면에 위치한 학포 마을을 찾아갑니다. 작고 소담한 해변 마을 학포. 마을 뒤편에 학이 앉은 듯한 그 형태의 바위가 있다고 그래서 학포 마을이라 불린다는데요. 요즘 이 작은 마을이 여행객들의 방문으로 들썩이는 중이래요. 맑고 깨끗한 바다 덕분에 수상 레저의 명소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아, 반갑습니다. 뭘 바다를 바라보고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아, 요즘 여기가 뭐 뜬다고 그래요? 네. 학포 마을이에요? 예, 여기가 학포입니다. 오, 근데 뭐가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포구져서 예, 이렇게 너무 조용하고 예. 또 물도 너무 맑고 물도 맑고 네, 오. 그다음에 이 위에는 또 군에서 만든 야영장이 있어서 아, 이 위에 야영장도 있고? 예. 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또 이렇게 다이빙도 하고 수영도 하고 예.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레저 시설도 레저 할 수 있는 곳이구만요. 예. 그 젊은 사람들이나 뭐 어른들도. 네. 그럼 여기 와서 무슨 레저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킨스쿠버 다이빙도 하고요. 아, 스킨스쿠버. 예. 이분들은 전문가들은 이제 타고 나가서 하시고 또 강사님들이 계셔서 예. 체험 다이빙도 저렇게 저분들은 아예 해보지 않으신 분들인데 예, 강사님들이 데리고 들어가서. 예. 아, 여기. 얕은 데서 하는구나. 네네. 일단 훈련을. 네, 한 7m 정도 되는 데까지 예. 이렇게 잠수해서 물고기랑 사진도 찍고. 맑고 투명한 학포 바다는 시야도 좋을 뿐만 아니라 바다 속 풍경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어떤가요? 다이버들이 한 번쯤 오고 싶어하는 다이빙 명소가 분명해 보이죠? 다이빙을 해본 적 없는 분들도 누구나 물속 세상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네요. 아이고, 저도 그냥 너무 부럽네요. 야,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이 시간은 안 되고 레저로 할 수 있는 건 뭐 보트 한번 탈 수 있어요? 아, 네네. 보트 타고 네. 또 관광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코스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트 투어로. 투어로? 네네. 난 그게 제일 나한테 맞을 것 같은데. 보트 투어로. 저는 울릉도 바다의 비경을 둘러볼 수 있는 보트 투어를 선택했습니다. 태풍감까지 다녀오는데 30분 코스의 투어였는데 바닷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이 기분도 무척 상쾌하지만 잠시 후에 눈앞에 나타난 이 풍경의 절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바위 언덕 태풍감. 바람을 기다리는 언덕이라는 뜻의 이 태풍감은 천연기념물 제49호 태풍감 향나무의 자생지이기도 합니다. 야, 와라. 야, 야, 어디 뒤에서. 와, 이놈. 야, 되게. 야. 이야. 언제 왔었다. 야, 이놈들이 아주 날래네, 날래야. 잘 먹었다. 나는 굶었다. 우. 야, 계속 따라오는 거야.
학포 마을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즘 캠핑 좀 한다는 분들이라면 꼭 오고 싶어 한다는 캠핑 핫플레이스가 있는데요. 예쁘기로 소문난 학포 야영장을 소개합니다. 이날도 많은 분들이 캠핑을 즐기고 계셨는데 이곳이 인기인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 멋진 풍경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 두 분은 이 학포 야영지를 어떻게 알고 하셨어요? 그 친구가 울릉도를 먼저 왔었었는데 아 먼저? 네. 되게 학포에 대한 추억이 많다고 추억이 많다고 여러 가지 그 관광 명소도 많이 추천을 해줬는데 약간 울릉도가 좀 약간 멀리 떨어진 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어느 정도 여유 좀 있게 좀 다녀오는 게 그래서 좀 많이 휴식 좀 취하고 네 막 그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것도 좋은데 이제 그냥 정착해서 네, 네, 네. 약간 릴렉스하고 약간 그런 용 저는 그걸 바로 좀 온 것도 크거든요. 너 딱 보니까 매력 있잖아. 그렇죠. 그 매력을 좀 두 우리 저기 여성분이. 매력이 캠핑장은 여러 군데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바다가 많이 보이는 데는 없거든요. 바다가 네. 잘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여기 자연도 이렇게 푸르르고 하니까 아름답고. 되게 뭔가 힐링되는 맞아요. 느낌이에요. 그거예요. 네. 그 잠깐 스쿠버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제가 들어가 본 바다 중에서 제일 맑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구경할 것도 많고 물고기도 너무 많고 그래. 네 바다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바다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정말 새파랗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뭐 뽕따 색깔이라는 네, 뽕따 아이스크림 색깔. 뽕따 아이스크림. 네, 엄청 에메랄드 빛이어서. 그렇지. 네. 되게 우리가 얘기하는 에메랄드 빛. 네. 내가 그 얘기 듣고 싶은 거거든. 에메랄드 빛. 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 재밌잖아요. 네. 학포 마을이 왜 요즘 인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선 저도 한 3박 4일쯤 쉬었다 가고 싶네요. 자, 이제 울릉도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안내합니다. 태하 향목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서 향목 전망대를 향해 걷습니다. 바다를 향해 서 있는 향목 전망대. 이곳에서 마주하는 풍경은 한국의 10대 비경으로 손꼽히는 대풍감 지역입니다. 이야, 폐우에서 보던 곳과는 또 다른 장관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어느덧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곳 대풍감은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기도 하지요. 이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이야, 참으로 행복합니다. 네, 저와 함께한 울릉도 1박 2일 여행 어떠셨나요? 잘 보셨어요? 아... 아름답다는 표현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요. 네, 가슴 떨리는 신비스러운 풍경.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울릉도의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 그리고 특별한 먹거리 등. 자, 올여름 이보다 더 멋있고 그리고 즐거운 여행지가 또 어디 있겠어요. 전 울릉도 적극 추천합니다. 예, 아마 오시면요. 즐거운 추억이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울릉도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높은